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넴의 창시자 정재웅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랙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웅 멘토입니다. 오프닝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분 좋게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시장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좀 줬는데요. 모처럼 만에 좀 좋은 그런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갈대와도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이 갈등이 됐을 겁니다. 이거를 좀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유하길 잘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일장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결국에는 뚝심있게 좀 버텨보는 전략, 즉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버텨보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두대 전화가 있습니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서 그 어떤 것이든 물어보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죠? 양쪽 시장에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 외국인 쪽에서 215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84억, 조금 매수를 좀 적게 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체감이 좋았던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천원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각각 272억과 77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3천억이 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즉 단기적인 시황, 지난주 2주 전부터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올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지수나 이런 부분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목표치가 일부분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요만큼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폭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등은 얼만큼 나온다 그랬죠?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145만원 정도 때예요. 145만원 정도 때를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눌림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저점, 즉 140만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마찬가지죠. 삼성 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도달했어요. 이만큼 올라갔죠? 저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찼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목표치가 찼으니까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금일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들 한번, 경기 민감주들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화학주들 좀 봐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들 한번 보자고요. 금호석유를 좀 보게 되면 낙폭 과대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낙폭 과대로 밀렸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빠졌죠. 그리나서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1차 11선이요, 2차 21선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화학주 찼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볼까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 정유 섹터에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정유주 쪽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11선, 2차 21선이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목표치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 다음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다른 쪽 섹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를 좀 볼까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여전히 보게 된다라면 세 번째 마디째예요. 세 번째 마디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쪽 관련주들도 나름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등의 목표치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이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세 하락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30에서 528포인트 자리, 530포인트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500포인트, 이 510포인트 때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엔 530포인트 때가 다시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결국에 만약에 다시 528포인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저점 자리대를 도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510포인트 부근 때까지는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근데 다시 한번 되밀린다 손 치더라도 540포인트 때는 분명히 한 번쯤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연속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밀릴지라도 540포인트 때는 한 번쯤은 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은 필히 알고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AS 좀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손절이 좀 나갔던 종목군들이 아쉽게도 좀 있었습니다. PJ전자 같은 경우, PJ전자가 아니죠. 일단 지금 종목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실리콘옥스 한번 볼게요. 자, 실리콘옥스 보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LG에서 인수한다고 얘기하죠? 수급 괜찮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굳건히 버티자. 아마도 앞자리 숫자는 바뀔 겁니다. 그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격을 좀 좁혔었죠? 하락수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해주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 안정화 부분들, 자동차 판매, 즉 중국 쪽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 따져보게 된다면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자동차 섹터들도 주도주로 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타이어 쪽 섹터도 하나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이죠. 바이넥스입니다.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정배역 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하게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쪽에 봤을 때는 시세가 안 난 종목이 좀 바이넥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산네트워크죠.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밀려내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저점 자릴 때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마도 6,500원대에서 한 5,800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점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을 보시면 많이 올랐다 빠졌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1선을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내일 안착을 해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추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당분간 좀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10만 7천원 이 정도 10만 7천원 10만 5천원 거기에서 상단 한 13만 5천원 정도 목표가를 14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만 더 올랐으면 괜찮았을 건데 15만 5천원을 찍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AS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정재용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재테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2주 동안 걸쳐서 좀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부분부터는 단기적인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주 리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락인에 대한 부분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좀 많이 났던 부분들이 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섹터가 좀 많았었죠? 조선 섹터가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유가 좀 있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려내렸었습니다. 그죠? 10만원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급하게 10만원을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락인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는 언제쯤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월달입니다. 7월달에 만기가 도래되는 ELS 상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화학, 정유 이쪽 특히나 이쪽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고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주입에 따른 유동성 완화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유로존 얘기했었죠? 그죠? 유로존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EU 쪽에서 금리 인하 부분들 얘기 나왔죠? 네, 금리 인하 일단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올 연말경에 한 번쯤은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하반기에요. 7월달경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LS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들에 대해서 7월달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본질적으로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반기, 즉 7월달 시장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차별화된 시장이 길게 끌고 간다면 7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기지표의 개선으로 인한 실적 증가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EPS 증가치가 처음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중국 지표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얘기는 각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죠. 환율 수혜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천 원이 깰 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외화부채가 많거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워낙 강세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랬죠? 한진칼이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종목군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항상 말씀을 드렸던 뭐 팜스토리라든가 이지바이오라든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다시 생겨날 겁니다. 내수 섹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지난주 리뷰였었죠? 자, 다시 이제 시장의 현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2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 좀 살펴볼 거고,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처음부터는 차별화가 나왔었어요. 삼성이었었죠. 삼성. 그죠? 삼성에 대한 종목군들만 상승을 해줬고 나머지 섹터들은 순환매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게 순환매가 이어졌는데 순환매 부분들은 대충 다 단기적인 목표치가 다 찼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전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정을 한 번쯤은 염두를 해주자. 눌림목관을.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동시만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냐면 독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몇몇 국가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유로존의 국가들 대부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게 예상치거든요. 각각의 예상치가 부합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를 좀 보게 되니까 예상치보다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닝 쇼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있겠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도 좀 보고 있는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부분들입니다.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평균 1999년 이후에는 2%대의 상승률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에서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빠질 수 있지 않게 즉 버블을 끼워야 되겠죠. 버블을 끼우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드라기 총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를 진행을 했어요.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금리로 진행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금들을 많이 풀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시설 투자라고 돈을 쓰라라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금리니까. 뿐만 아니라 유로화에 대한 약세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경기가 회복이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버블을 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유로존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양적 완화 부분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부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2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돈을 실질적으로 푸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방법을 쓰겠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라는 표현을 하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지금 유로존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90년도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탈출했었던 부분들은 아베노믹스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엔 유로존, 즉 드라기 총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유동성을 상당히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유로존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존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일단은 저 하반기 전망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유로존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아기가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시장으로 돈은 유입이 될 겁니다. 시장으로 돈은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중소형주들, 즉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와주느냐, 나와주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거 2011년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죠?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7.6에서 7.3으로 실제치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들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괴리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 범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 일단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놓고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대형주들은 실적이 잘 나왔을까요? 지난 항상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종목군들 중에 대기업들 중에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만 상승, 즉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감소폭이 괴리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이지바이오가 그렇고요. 팜스토리가 그렇죠.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상한가까지 진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엔 중소형 주라고 해도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바로 테마성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3D 테마, 사물 인터넷 테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 종목군들은 버블을 상당 부분 껴넣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엔 이들 종목군들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더 쇠퇴기에 들고 있는 IT 부품주들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은 했지만 향후에 이제 쇠퇴기를 걸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만 수급이 꼬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중소형주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던 이 파란색 선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높았던 상위 30개 종목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선은요, 영업이익 증가율 하위, 바닥에 있는 거 30종목을 골랐을 때 어떤 것들이 다 올라갔느냐 부분들을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꾸준하게 주가도 상승을 한다더라. 결국엔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때려 죽여도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업종 대표주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엔 어떤 형세,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 중에 어떤 종목이 대장, 업종 대표주들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카지노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GKL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대장주로 좀 꼽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화장품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업종 대표주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중소형주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준다라는 거.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작은 주식들 중에서도 좀 큰 주식들이 그나마 주가를 좀 선방을 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은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크지만 업종 대표주들을 보게 된다면 그나마 시장 수익률 대비했을 때는 적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 예탁금이 점차적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빠지고 있죠. 거래 대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고객 예탁금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 예탁금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중소형주들에 대한 주가도 빠져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지수들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즉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을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중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펀드 환매죠.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 주죠. 내일 모레입니다. 동시만기일이 있어요.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아, 내가 이제 이걸 빠져나갈 것이냐,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예요. 근데 제가 장 초반에 시황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다 찬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요인이 많게 되면 시장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만기일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차별화된 모습들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 시장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뭐 자금에 대한 이탈 우려라든가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보게 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매수해 왔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그죠? 5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팔았습니다. 팔다가 이제 매수로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개인들만 매도가 나왔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꼬여있진 않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코스닥에 밀렸던 주범은 기관입니다. 기관 애들이 무차별하게 때렸어요. 엄청나게. 그것도 하루에 천억 가까이씩. 그 적은 주식들 중에서 천억 원이나 매도를 쳤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물량들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일단 외국인이 받아줬습니다. 또 하나는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 즉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거래소 시장은 빠지지 않고 버텼었고 코스닥 시장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수준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입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낙폭과대로 들어갔죠? 1차적으로 11선, 2차 21선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목표치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에 대한 되돌림 수준조차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 이 마디에 대한 절반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몇 포인트냐. 약 536포인트 정도예요. 536포인트까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올지라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목표치가 얼추 다 찼어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민감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오늘 LG전자를 이익실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익실현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점이에요. 그죠?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이 나왔었죠? 그럼 올라가는데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갖다 붙이면 이 자리 때 매도짜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 매도짜리예요. 그러면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수급은 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다니 더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목표치가 찼으니까 숨고리가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횡보를 하더라도. 그럼 그때 다시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엔 시장 지수는 이제는 조금 변동성보다는 더 올라간다보다는 이제 압축을 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이번 한 주를 좀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2주 동안에 걸쳐서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반기 이슈거리가 될 게 분명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분명히 해보세요. 오늘 환율 1020원 깼죠. 저점까지 깼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들 별로 움직임 없었습니다. 이미 환율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주도업종으로 자동차 쪽도 포함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좀 상담 잠시 뒤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일장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전화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예. 그럼 맞는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자, 하나케미칼을 18,865원에 45%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효성을 73,400원에 35%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현금을 약 20% 갖고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맞으세요? 예. 네.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해드렸던 포트폴리오 상담 중에 가장 적은 종목을 좀 갖고 계세요. 지난주 혹시 보셨어요? 한 8종목 갖고 계셨던데. 아, 저는 네. 원래 많이 잡지는 못해요. 많이 사지는 못하세요? 예. 자,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화학주를 좀 포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종목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아, 효성은 사실은 제가 몇 달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한 78,000원 정도까지 갈 때까지 두 번이나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못 팔았거든요. 네. 왜 못 팔았느냐 하면은 2분기,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77,800원까지 두 번이나 올라갔었는데 못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장기로 갈까 싶어가지고 한 82,000원이나 요렇게 9만원까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갔죠. 그냥 아, 장기로 가야지 그랬는데. 네. 막상 빠지니까 이거 좀 답답하고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가 어쩌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여기 비중이 35%라 가지고. 네. 여기다가 좀 한 5% 빠졌을 때, 64,100원인가까지 내려가서, 5,100원인가 내려갔을 때. 네. 한 10%인가 더 담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은 이제 뭐 요게 저점이 아닌가 싶어서 19,000원대 올라왔을 때 샀어요. 처음에는 많이 막 한몫에 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조금 빠질 때 조금씩 샀는 게 지금 비중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예. 일단 이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 2분기 때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 2분기 때부터는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근데 1분기 이제 어느 마무리가 될 때쯤 보니까 예.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갑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거 일단 2분기 실적까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ELS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 화학 쪽하고 정유 쪽하고 조선 쪽이 제일 많습니다. 예. 정유 쪽에서는 뭐 S-OIL이나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예. 조선 쪽에서 현대중공 이런 애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하나케미칼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보유하신 효성이나 이런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죠. 예. 그럼 OCI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케미칼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예.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예. 그럼 좋지가 않겠죠. 그렇겠죠. 화학 업황도 일단은 2분기까지 실적 나오는 걸 확인을 하자라는 심리고. 예.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던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아, 예. 그렇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예. 그죠? 그러면 예. 결국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화학주에 대해서 뭐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요번에 포트가 이렇게 돼가 저도 이 화학주라 가지고 네. 좀 잘못 했는 것 같기는 같아요. 자, 일단은 크게 손실이 예. 나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효성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요? 효성요. 효성? 예. 뭐 참고 기다려야죠 뭘. 그죠? 예. 자, 일단 하나케미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8,800원인데 예. 매수가가 그나마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나케미칼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매도를요? 네, 그냥 19,000원 위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예.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좀 더 예.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예.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에 따른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아, 예.
되돌림장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빼졌는데 이거 18,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이탈하면 매도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손실이 예, 손실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일단은 한 18,800원 정도니까 한 19,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손실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일단 매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저니까. 네, 전량 다 일단 싹. 아,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예. 네, 일단 매도를 딱 해주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효성이에요, 효성. 예. 이거를 매도를 하게끔 권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포트를 보니까 좀 대형주 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코스닥의 거를 잘 몰라가지고. 네. 손이 얼른 안 나가요. 저번에 이 전문가님 사만에 그래서 그거 할 때도. 네. 봤거든요. 네. 수익도 많이 나시고 하던데. 네. 코스닥에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아는 종목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종목군들을 다 알고 하시거나 개인 투자분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 종목군도 아, 이 종목은 어떤 건가 이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안을 해드리면 그걸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큰 종목군들 위주로만 아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주봉 차트거든요. 예. 박스입니다. 박스. 하단이 6만 3천원, 6만 2천원 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예. 상단권역 한 7만 6천원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은 비중이 35%예요. 하나케미칼보다 10% 좀 적단 말이에요. 예.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보유를 하시다가, 예. 7만원 자리 때가 저항이에요. 일단 한 차례. 아. 이 7만원 자리가. 예. 7만원 자리대가 저항인데 이 자리대가 올라갔을 때 예.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돼요. 아, 거래가 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7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일단 잡아 놓으세요. 단기적으로. 아, 그리고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그럼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케미칼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현금 가지고 계신 게 20%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약 한 65%를 갖고 계시죠. 예. 그럼 이제 포트를 좀 꾸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입맛에 맞으시는 거 좀 골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예요. 현대위아요? 네, 현대위아인데. 예. 현대위아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조금 20만원 위까지는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때까지는. 20만까지요? 네. 정고점 자리 때가 20만 5천원이거든요. 예. 오늘 종가가 18만 6,500원인데 예. 매수 가격을 저는 예. 조금 낮게 잡아요. 18만 4천원 이하 권역으로 잡으세요. 예. 18만 4천원부터 17만 예. 5천원 정도 때까지 좀 매물을 해놓으세요. 예. 그 정도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목표가를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약 한 17만원 정도 좀 잡아드릴게요. 예. 실적이 좀 괜찮을 거예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 중국 시장 예.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 이 종목을 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이제 내수주들이 좀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CJ대한통운이라고 있어요. 아, CJ대한통운요? 네, 택배회사거든요, 예. 택배회사. 예, 예. 네, 제 포트폴리오에도 있고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종가가 11만 5천 원이니까요. 예. 오늘 가격부터 11만 원 정도까지 오시면 좀, 오면, 내려오면 매수해봐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군들. 예. 그래서 목표가는 약 한 13만 원 정도 일단 잡아놓고, 일단. 예. 대한통운은 13만 원 정도까지 잡아놓고, 손절가는 예. 조금 여유있게 한 10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돼요. 아, 10만 5천원요? 네. 예. 그렇게 좀 잡아놓으시고, 각각 비중은 예. 한 20% 정도씩만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 20%? 네. 예. 그렇게 좀 두 종목을 해보시고, 예. 한 종목은 개별주인데, 예.
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인데. 현 전문가님 하시는 거 보면은. 네. 개별주도 잘 하시던데요. 이제 손이 얼마나 안 나가서 그렇지. 네. 제 이 방송 자주 보거든요. 이 방송도 아. 보고 저 방송, 딴 방송. 네. 전문가님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전문가님들 같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잘 봐요. 그러시구나. 이제 전문가님 그거 잘 하시던데. 그래서 손이 얼마나 안 나가서 그렇지. 풀어주시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예. 종목은 파인 DNC라는 종목이에요. 무슨? 파인 DNC. 파인 GNC. 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예예. 예. 네, 이 종목인데 예. 이 종목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많이는 사지 마시고 변동성이 예. 좀 있으니까 예. 변동성이 좀 느껴지니까 많이 하지만 소량만 좀 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가 한번쯤 살펴보시고요. 잠깐 실적을 보시면 예. 실적이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느냐. 예. 계속 적자였었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죠?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아, 그래요. 네,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이 종목은요. 한 1,500원에서부터 1,600원. 예. 이 정도로 좀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2,300원 정도 잡아 보세요. 예, 예. 그 손절가는 좀 짧게 1,4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비중은 제가 10%를 했는데, 예. 어머님은 10% 하지 말고 한 5%만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예.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전문가님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포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네네. 제가 일단, 이 중에 한 가지는 보고 외수를 할 거예요. 네, 어머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 나면은 고맙다고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뭐 어떻게 뭐 연락하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전화하면 됩니까? 여, 어머니. 예. 지금 제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였고요. 다음에 내일장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이제 내일장 살펴볼 만한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매출 구성을 좀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기 뭐 애경 백신이나 뭐 이런 거 있어. 아이, 지저분해. 자, 일단 지울게요. 어저께 좀 봤던 부분일 겁니다. 어저께. 백신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료에 대한 보조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다음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일 벌써 중앙 백신이라고 나갔네요. 채널 돌아가겠는데? 자, 해외 쪽, 이 해외 기업들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 백신이 약 한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건데, 여기서 봐야 되면, 농가당 사육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걸렸다 싶으면 다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사를 맞춰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판매에 대한 규모도 꾸준하게 늘어났다가 2013년도 주춤했거든요. 아마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 해외 면 평균 성장이 약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 괜찮다라는 거. 또 하나는 중앙 백신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신흥국 쪽에 주로 포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6개국에 승인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가격적인 포인트 좀 잡아드릴게요. 자, 중앙 백신을 좀 보게 되면 자, 13,100원에 끝이 났어요. 그죠? 매수가는요, 그냥 13,000원에서 12,500원짜리 때 있죠?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약 한 15,00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1,8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닥권 여기서 탈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성장성이 좀 있으니까 한번 내일장 관심 있게 보시고요. 수급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공부방을 하죠.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밤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돼요. 무료로 공부하니까 공부해서 수익 내자라는 슬로건으로다가 한번 공부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